이거 왜 나한테 다시 보냈어? 말했잖아. 대표님 빚이 네 거면 이 레시피도 네 거라고. 나는 그중에서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해. 지금 나 약 올리냐? 약 올랐냐? 미안하게 됐다. 널 힘들게 했던 다른 것들도 전부 다. 나는 형 엄마 가면서 그렇게 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. 그리고 또 뭐 형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일찍 정신 차려서 우리 아빠 뒤를 잇고 있진 못했겠지. 있지? 나 꿈이 생겼어. 뭐? 또 떠나려고? 아니. 나 위대한 요리사가 한번 돼보려고. 우리 아빠처럼. 그게 우리 아빠 꿈이었다며. 내가 아빠 꿈 이뤄주려고. 근데 그 전에 형이 나한테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.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. 근데 형은 내가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잖아. 황재야, 용서해줘. 내가 용기가 없었어. 좋아. 근데 사과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지 않아? 영화 문제라면 너한테 사과 안 할 건데? 왜? 내가 죄가 있다면 나도 너처럼 외여자를 사랑한 거밖에 없으니까.